잘 해서 롤드컵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중간하게 좀 롤드컵 가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고, 좀 이번에는 좀 진짜 확실하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Joined by Nuguri of Damwon Gaming after they defeat APK Prince on the first week of 2020 LCK Spring Spl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담원 게이밍이 스프링의 첫 승을 거두었어요. 지금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일단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한것 같아가지고 좀 만족스럽기도 하면서 경기력이 살짝 많이 아쉽기도 해가지고 좀 약간 좋기도 하고 약간 아쉽기도 하고 좀 교차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두 가지 감정이 확실히 공존할 것 같은 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자실에서 쇼메이커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좀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퍼포먼스도 10점 만점에 0.3인 것 같아 이러면서 되게 좀 슬퍼하는 것 같아요. 0.3이요? 0.3이요. 예. 그래가지고 좀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오늘 팀의 경기력이 얼마나 아쉬우세요? 오늘 거의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약간 게임이 제 생각에는 진짜 엄청 유리했었는데 진짜 이거를 이렇게 이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도 약간 0.3? 그 정도로 진짜 네, 진짜 엄청 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엄청 유리했거든요. 근데 허스도 그 첫판 끝나고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 내가 너무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실 첫 판이 경기력이라 하면 사실 첫 판인데 첫 판이 되게 많이 아쉬웠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은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너구리 선수의 게임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무슨 장면 이야기할지 아실 것 같죠? 네. 네, 어떤 장면인가요? 그 라이즈로 백도 네. 백도하는 장면인데 어떤 걸 말해야 되죠? 이제 MVP 인터뷰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백도 장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두 명이 죽고 나서 일단 제가 가도 뭔가 좀 제가 미드로 가서 하면은 상대가 거기서 이제 막집 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게 제가 또 바텀 미는데 시간 걸리고 이러면 되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맞불로 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제기를 치고 있는데 상대가 이제 억제기 밀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야가 테리 있길래 이거 테리인지 약간 나중에 하긴 했는데 이거 끊어볼 테니까 끝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이 없었죠. 약간 억제기만 밀고 좀뺄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좀, 즉흥적이었다. 네 약간 소메이 그 뭐야 허수랑 그 뭐지 건이 형이 이거 끊어줄 테니까 가봐라 자야 테리 받고 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좀 진짜 그룬 그것도 그렇고 되게 운 룰이 좋게 설명해 룰을. 아 제가 이제 CS 너무 많이 쳐가지고 라이즈 할때 제가 그 공속을 하나 들거든요. 적응형을 안 들고 그래서 근데 그게 백도어 할때그 진짜 한대 차이로 진짜 한대 맞아. 차이로 밀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백도어를 통해서 상대방 넥서스를 깨고 다들 헤드셋 벗으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담원한테 되게 불리한 게임이었잖아요. 사실 그때 진짜 다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진짜 와 이게 뭔가 우리가 이 게임을 이렇게 이기는 게 진짜 우리가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 저만 끝내가지고 약간 싱글벙글한데 뭔가 분위기 너무 맞아, 좀안 맞아. 좋았어요. 사실 저는 이제 팀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어요. 괜찮으면은 왜냐하면은 담원 게이밍이 그래도 작년에 롤드컵을 간세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로스터가 바뀐 부분도 없고 그런데 캐스파에서도 좀 되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져버렸고 이제 첫 경기도 아쉽게 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아팀 분위기는 어떨까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팀 분위기는 약간 똑같은데 약간 확실히 근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대회 그러니까 연습 때는 근거가 많이 없어도 진짜 적극적으로 하는데 대회 때는 근거가 약간 많이 있어도 뭔가 엄청 소극적으로 하는 느낌이라 그러니까 되게 뭔가 지는 거에 대해서나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걸좀 떨쳐내고 좀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회하면서. 제가 작년 스프링을 기억을 하는데 이제 담원 게이밍이 그때 처음 놀팍해서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때도 노구리 선수와 다른 선수들이 아 너무 긴장했다. 좀제 경기력이 이제 무대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줄을 거듭할수록 경기력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좀 무대에서 소극적이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땐 저희가 약간 도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더 대회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해보고 약간 이런 해보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해볼 때도 있는데 해보고 생각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뭔가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해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해야 할 플레이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인게임에서. 어, 그 답답함은 빨리 떨쳐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김정수 코치님이 네네. 이제 담원을 이끌어 주시다가 이번에 T1으로 가시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T1하고 경기했을 때도 김정수 코치님을 상대방에서 보는 게 좀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거의 SKT에서 이제 코치하시는 재민 코치님이 저희 팀으로 오셨더니 트레이드 네. 근데 거기다 첫 경기여가지고 네. 첫 경기여가지고 막 그 뭐지? 키포인트에 막 키포인트도 이렇게 경기 시작한 줄 키포인트 이렇게 뜨는데 거기에도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싱숭생숭하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담원 게이밍이 롤드컵에 갔는데 김종수 코치님의 지분과 담원 게이밍 자체의 지분이 얼마 정도인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수 코치님이 나간 담원 게이밍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은데 너구리 선수는 그것에 대한 뭐 생각은 있으신가요? 정수 코치님이 확실하게 저희가 약간 좀 더 성격이 다 뭔가 좀 소극적이신데 아 소극적인데 그 정수 코치님 되게 적극적이시고 되게 강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좀 그런 힘에 입어서 좀 이렇게 좀 운도 좀 좋게 이제 월드컵 간 것 같은데 새로 오신 재민 코치님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강하게 이끌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둘 다 뛰어나신 코치님이랑 저희가 이번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추억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구리 선수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그때 롤드컵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까지 가서 뭐 경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기억이 나요. 이제 담원 게이밍이 뭐 팀리크드 인빅터스 게임이랑 같은 조에 돼가지고 뭐 1위로도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일이 많았는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너구리 선수가 그때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돌아보면요? 네, 전체적인 롤드컵? 그때는 약간 내가 너무 많이 못했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진짜 대회 세계적인 무대에 운 좋게 좀 갔는데 기회를 많이 못 살린 것 같아서 지금 돌아보면 그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더샤이랑 그 더샤이 선수랑 대결 구도가 같은 것도 이제 생겼잖아요. 그것도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었는데 너구리 선수는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하네요 좀. 사실 많이 못했어가지고 많이 못했어. 머스타에서 이긴 판도 있고 제이스 할 때도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럴 때도 약간 좀 더 그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적극적으로 하거나 좀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거나 약간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아쉬움도 있고 또 아 다음에는 내가 다시 롤드컵에 가서 이번에는 정말 이제 퍼포먼스를 100% 보여주겠다 이런 욕심 같은 게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뭔가 좀 롤드컵을 가면은 그러니까 가려면은 이제 제 플레이나 약간 이런 데에서 좀 깔끔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제 플레이도 있고 약간 좀 매판 좀 기복 같은 것도 좀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잘 해서 롤드컵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중간하게 좀 롤드컵 가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고 좀 이번에는 좀 진짜 확실하게 해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도 일단 오늘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멀리가 아니라 당장 다음 주만 볼 때 너구리 선수가 아 내가 지금 퍼포먼스가 이 정도인데 한 가지만 더 나아지고 싶다라고 한 가지를 꼽아 말할 수 있다면은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이거 딱 하나는 고치고 싶다. 다음 주. 일단은 좀 상황을 일단 보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아직 힘이 만약에 100이 평균이라 치면 한 130 제가 좀 셀 때도 있잖아요. 130이라 하면은 예, 그거를 팀하고 얘기를 잘 해서 이거를 150, 160으로 좀 굴릴 수 있는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팀하고 약간 얘기해가지고 잘 하는 그런 걸 하고 싶고 제가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한 70, 80이 정도밖에 안 되면은 이것도 팀하고 얘기해서 이 부족한 거를 다른 데서 채운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팀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채우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담원 게이밍 다음 주 경기도 기대할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너구리 선수가 아까 말했듯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관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헤드폰 사이로 약간 사람들 환호성이 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허전했을 것 같기도 해요. 뭔가 근데 오랜만에 경기에서 그런지 화이트 노이즈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체감을 못했어요. 화이트 노이즈에 막 신경 써가지고 약간 인터뷰할 때는 확실히 뭔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아까 MVP 인터뷰에서도 팬들을 많이 못 뵙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지켜봐 주신 국내 팬들 그리고 수많은 해외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이걸 아까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못 뵈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였나? 어디였지? 무슨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한다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아 이거 아까 했어야 했는데 지금 하면 의미가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건
저희가 이제 팬들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응원해주신 팬들 너무 감사하고 사무에서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쓰고 되게 많이 이제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 좀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다음 경기에 좀 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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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a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 was joined by Nuguri of Damwon Gaming. For more League of Legends and LCK content, check out Horizon on YouTube and remember to subscribe.